2003 데메트나 첫경기 레이저 미솔로지 중계를 해드릴 캐스터 결론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해서 게임 전문가 전민수씨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WCG 2003 본격적인 이제 경기가 시작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WCG 역시 경기를 해야 맛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계대회이니만큼 또 많은 외국인 선수분들 그리고 참가인들 와주셔서 더 큰 그런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1년 중에 저도 이제 게임 중계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외국 선수들의 경기를 중계할 경우가 참 많지 않은데 아주 귀중한 기회예요. 네. 오늘 이제 경기를 하게 될 에이지 오브 미솔로지 이번 WCG 2003의 정식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임입니까? 네, 그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부터 이제 쭉 내려온 시리즈인데요. 네. 얼마 전 한 1년 정도 됐죠. 미솔로지라고 해서 어떤 신들의 문명에 따라서 그 가파오라든지 어떤 그 문명들의 특징이 정말 잘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메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전 세계에서는 아시아 3국 강국이 있죠. 네. 아시아의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대만이 아무래도 우승권에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출전한 강병원 선수도 언제든지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네, 특히 강병원 선수가 이, 그 MS 계열 게임에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2001년도 세계대회에서 이미 그 5만 불의 상금을 획득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큰 대회에서 아주 강점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된 경기는, 이제 조별 플리그의 첫 번째 경기일 텐데 어떤 경기입니까? 네, 처음 경기는 그 네덜란드의 페리 하이엔 선수와 일본의 타카히로 가에조의 선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C조에서는 또 이 두 선수의 또 실력이 또 유감없이 발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기본 어떤 설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C조 1라운드 이제 오늘 경기할 선수들의 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페리 하이엔 선수, 네덜란드 그리고 수액 콘박 선수, 네. 그리고 선수죠. 네, 데롤무 선수 아르헨티나, 카와조의 선수 일본, 그리고 샤리프 A 선수 영국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조에 따라서 네 명이기도 하고 다섯 명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H조만 네 명이고 모든 이제 나머지 일곱 조는 다섯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오늘 풀리그를 해서 1, 2위만 조별 16강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어떤 맵이라든가 그 전반적인 세팅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맵은 알프하임입니다. 알프하임은 그 언덕이 있는 그런 유형이고 유물이 많기 때문에 이 유물을 누가 먼저 습득하고 많이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전반적인 게임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경기입니다. 그리고 에이지 오브 미솔로지의 첫 경기이기도 하지요. 홀랜드의 페리 하이엔 선수와 일본의 타카히로 카와조 선수의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의 첫 경기. 이제 선수들의 진영이 나오고 있는데 양 선수들의 좀 진영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홀랜드의 그 페리 하이엔 선수가 지금 6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자, 6시 홀랜드의 페리 하이엔 선수. 네. 그리고 지금 위쪽에 보이는 그 12시 방향의 붉은색 포인트로 나타나 있는 일본의 카자
카와자에 선수의 진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카와자에 선수는 지금 그 노스의 토르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6시 방향에 있는 홀랜드의 페리하이엔 선수는 그 세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초반부터 초반에 신경전을 펼치는데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선수들의 경기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 옵저버 화면이 아니라 양 선수들의 실제 경기 화면을 통해서 중계방송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예, 아무래도 그 두 선수 다 초반에는 식량 자원을 채집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그 동물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성직자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 맵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파란색 6시에 홀랜드의 페리아인 선수가 위쪽에 일본의 붉은색 카와조 선수인데 어떤 그 문명에 따라 3개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문명에 따라서 참 독특한 어떤 그 게임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지금 그 홀랜드 선수가 지금 오늘 선정한 세트 같은 경우는 그 성직자가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야생동물들을 전향을 시켜서 네. 같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유닛으로 변하게 만들죠. 네. 그런 어떤 특이점이 있고 노스를 선택한 선수를 보면 일본 선수는 지금 마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저것이 바로 식량이라든지 목재, 금 이런 것들을 채집할 수 있는 움직이는 채집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이겠죠. 사람이 네, 실어 나르는 것보다는. 그리고 뭐 어떤 지형에 그 관계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또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현재 그 일본의 카와조 선수의 진영을 제가 보고 계신데 뭐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특징이 없이 교전 상황 없이 선수들 맵을 전체적으로 좀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알파인 같은 경우는 언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언덕으로 가서 어떤 전반적으로 게릴라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한방 싸움을 할 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두 선수 지금 지형을 밝히는데 전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 그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도 보면 이제 선수들이 어떤 그 정찰 유닛을 통해서 자신의 맵 주위를 이제 확실하게 밝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조그만 암운이 남아 있더라도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금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네. 못 찾을 때는 아주 크게 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꼼꼼하게 주위를 다 열어봐야 되겠죠. 네, 이 화면에 나오는 것들 뭐 나무도 있고 우리가 이제 동물들도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홀랜드 선수는 카리브를 사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자 페리아인 선수와 카와조 선수의 대결. 자 6시 12시에 양 선수들의 진영이 편성이 됐습니다. 자 지금 홀랜드의 페리아인 선수는 세트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초반에 많이 흔들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 미니맵보다라도 상대편 진영 쪽에 정찰을 꼼꼼하게 하지 않고 일단 자신의 진영을 다스리는데 일단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 선수들 마찬가지에. 그렇습니다. 하이에나라든지 어떤 동물들을 이용해서 초반에 좀 일본 선수를 흔들어줘야만이 페이스를 가져갈 수 있겠죠. 네. 반면에 지금 일본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착실하게 지금 자원을 채집하고 있고요. 빠른 업을 통한 습격 기병들의 어떤 게릴라전 이런 것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일본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미니맵보다도 전체적으로 한 반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찰을 해서 밝혀놓은 맵이 지금 일본 선수 지금 테크업을 눌렀죠, 방금. 네. 자, 지금 4분대 눌렀기 때문에 5분 초반, 4분대 후반이면 바로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테크가 올라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좀 다이나믹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자원을 채집하는 위주라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대로 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공격할 수 있는 유닛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경기가 진행되는데 카우조의 선수 일본 2위로 이번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강국이죠.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2002년 WCG 에이저 그 엠파이어에서 우승한 할렌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 다음으로 2등을 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실력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전대회 우승했던 선수들은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연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만큼 일본 선수들 욕심도 날 거예요. 네. 일본 선수, 할렌 선수 아니더라도 오늘 카와조이 선수도 선전을 한다면 우승권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네덜란드 선수죠. 네덜란드 예선 1위였군요. 페리하엔 선수. 예, 페리하엔 선수 엘 클랜이라고 해서 이 미솔로지에서는 아주 유명한 클랜이죠. 이 네. 클랜에 소속돼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 실력을 감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페리하엔 선수 앞서서 카바조의 선수와 다르게 미니맵 보시죠. 거의 다 상대편의 본진 빼고 거의 다 밝혀놨어요. 그렇습니다. 좀 카와조의 선수는 아직까지 자신의 맵 금방만 밝혀놓은 상태고요. 아무래도 습격기병이 나오기 때문에 습격기병으로 인한 이제 정찰과 공격을 동시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겠죠. 네. 자신이 준비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뭐 여러 개 볼 필요 없네요. 특히 경기 극초반하면 상대편의 러쉬가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업타임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맵을 밝히기보다는 그 업타임을 빠르게 가는 것에 전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든 하나하나들이 모두 그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였던 각오와 함께 전략 전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페리아인 선수도 다음 시대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네. 지금 보이는 동물들은 바로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서 보너스로 주어지는 동물들입니다. 보너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신전에서 나오는 동물들인데 저 동물들로 인해서 초반에 어떤 극초반의 러시 같은 걸 막을 수가 있겠죠. 아, 기본적인 방어는 가능하겠군요. 네. 지금 뭐 페리아연 선수는 아주 지금 식량 자원들이 좋죠. 주위에 그 많은 양의 젖소들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네. 자, 카오조의 선수 지금 습격기병 6개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기병들의 움직임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죠. 자, 기병들 7시, 8시 부근에서 아래쪽으로 상대편의 본진 한번 정찰과 함께 첫 번째 러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카오조의 선수는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같이 달성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자, 지금 네덜란드의 선수는 아누비테를 뽑았어요. 아누비테 네. 두 기를 뽑아서 아무래도 은총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빠른 그거를 세워놓고 경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누비테를 두 기를 뽑아서 적절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습격기병이 한번 찔러주고, 네. 이 정도구나. 그 정도 파악하고, 뭐 여기서 크게 뭐 투자할 거 없고 한번 붙어보고, 병력을 뺀 이후에, 차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오조 선수. 자, 한번 찔러봤고요. 예, 일본 선수는 아무래도 지금은 극초반에 그 금광이라든지 사냥을 하고 있는 인부들이 멀리 나와 있는 것들을 빨리, 시야를 확보해서 그쪽을 계속해서 괴롭혀주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카우지 선수 다시 한번 이번에는 8시 쪽이 아니라 5시 쪽을 지나서 6시 쪽 한번,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치고 있습니다. 한번 흔들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좋죠. 아주. 네. 파라오를 둘러쌌죠. 네. 자, 그래서 자, 병력들을 좀 잡아주면서 상대편 오른쪽을 치고 있습니다. 카우지 선수. 자, 파라오 잡혔습니다. 네. 자, 전산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상대편의 본진 깊숙이 6시 부근에 침투했습니다. 일본의 카우지 선수. 자, 지금 뭐 홀랜드 선수 조금 당황할 수 있는데요. 초반에 이렇게 파라오를 잃는다는 것은 지금 그 병력을 뽑기 위해서 보병 양성소를 건립하다가 죽었거든요. 네. 이제 파라오가 다시 생성이 되긴 했지만 타임이 조금씩 늦어지는 거죠. 극초반에 그러면 소위 말씀드린 대로 빌드가 꼬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파라오가 전사했다는 것은 빌드가 조금씩 꼬이고 있다는 것 증거겠죠. 네. 역시 습격 기병 뭐 속도도 빠르고 어느 정도 숫자가 되니까 상대편에게 어떤 그 데미지를 순서적으로 계속 주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카와조의 선수 착실하게 빌드를 올리면서 대장가를 벌써 지어놨죠. 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번엔 7시 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상대편 또 건드려요. 습격 기병 눈에 가시겠는데요. 자, 지금 한 가지 지금 네덜란드 선수는 다음 시대로 업그레이드를 눌러놓은 상태예요. 네. 자, 그리고 네덜란드 선수도 그냥 있지 않거든. 상대편 진영의 본진 쪽에 약간의 러시 지금 세기의 보병 병력이 지금 본진 쪽으로 들어갔거든. 12시. 자, 지금 들어간 아누비테가 시야를 확보하고 지금 금광 옆에다가 뱀의 재앙을 사용했어요. 네. 그 어떤 의미죠? 자, 이것은 첫 번째 그 세트의 갑파워인데요. 자, 뱀회장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대편의 병력이라든지 인부들을 사냥할 수 있는 그런 갑파워가 되겠습니다. 네, 코브라 같이 생긴 뱀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요. 자, 일꾼들에 대한 타격이 꽤 심한데, 죽지도 않아요, 저것들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투척병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 아누비테 세기가 적절하게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당할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선조의 영혼을 썼나요? 바로 지금 영웅 시대로 올라가자마자 선조의 영혼을 썼어요. 네. 자, 이번 한타로 네덜란드 선수는 승기를 잡아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앞에서 견제를 당했습니다만은,
자, 카와자이 선수는 방심을 했네, 본인 쪽에. 자, 카와자이 선수. 아, 이것을 막느냐 못 막느냐가 아주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대편 본진 쪽 계속해서 데미지를 주고 있는 받고 있습니다. 카와조이 선수. 자, 카와조이 선수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그 습격 기병들을 움직이면서 그 공격을 해주고 있죠. 네. 하여튼 본진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편 그 심장부를 타격하지 못하고 외부를 돌고 있어. 그리고 이타가 또 가거든요. 아, 지금 크게 타격을 주었지만 병력의 어떤 손실은 많이 주지는 못했어요. 네. 자, 지금 뭐 이집트 세트에서는 가장 큰 가파오라고 볼 수 있는 선조의 영혼을 이렇게 보냈다. 이것은 지금 네덜란드 선수에게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물고 물리는 그런 혈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화면에 또 그 싸울 땐 싸우고 또 이 농경 이 그 농사짓는 데 병을 합니다. 또 여기 찍으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집트에서는 농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금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페리아이언 선수는 초반부터 많은 금들을 확보를 해놓고 있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농장을 건립해도 아무런 어떤 뭐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병이 올라갑니다. 그 페리아이언 선수 창병이 상대편 본진 쪽으로 들어가죠. 창병. 자, 시야를 확보해놓고 창병들이 올라가죠. 네. 창병 올라가는데 방어할 수 있는 습격 기병이 수비로 동원됩니다. 발이 빠르다는 이런 그 이점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습격 기병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투창병에게는 좀 마이너가 되는 그 유닛이기는 하지만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한번 그 공격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성도 수 앞에서는 그 좀 그만큼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수가 많은 것이 거의 뭐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물량이 그 물량으로 짱이죠. 네. 자, 벌써 두 번째 지금 페리아이언 선수는 마을에 가는 건립했어요. 네. 자, 마을에 가는 건립한다는 것은 어떤 그 방어가 됨과 동시에 인원수를 확보하는 그런 장점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가 이제 갈수록 진행하다 보면 정착지에서 만들어진 마을을 간 그것이 자기네 땅이 되고 중후반에 그 받쳐주는 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애를 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습격기뿐만 아니라 뒤쪽에 그 병력들이 더 있네요. 보병이. 자, 스콜피언 한 기가 나왔어요. 스콜피언은 독을 뿌려서 상대방의 어떤 데미지를 주는 유닛이죠. 전갈 아주 흉측하게 생겼군요. 예, 지금 뭐 세트 페리아이언 선수는 아무래도 그 은총을 많이 모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적절하게 용운 유닛들을 생산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스콜피언 킹 그 위는 사람 같고 아래는 정갈 같고 영화에 이제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 미라에서 나왔었죠. 네. 미라에서 나왔고 스콜피언 킹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네, 더 락이 뭐 나온 뭐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나고 스콜피언 역시 좀 세네요. 몰아냈어요. 자, 지금 뭐 인부들이 좀 많이 쉬고 있어요. 노는 인부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자, 병력들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파란색. 자, 투석병과 지금 그 투창병들로 조합을 깔끔하게 이루고 있죠. 페리아이언 선수. 자, 지금, 인부들로 섣불리 지금, 지금 인부 6개 있어서 스캡비병을 한 개를 잡았어요. 그 일하던 인부가 싸움도 잘하네요. 네. 그 인부도 그냥 기본적인 어떤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동떨어진 한 개 정도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갑니다. 자, 스콜피언. 대박이죠, 네. 이쪽에. 자, 금강부근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선수. 자, 대박입니다. 이 정도만 잡아준다면은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갈수록 경기가 진행돼감에 따라서 저건 뭐죠? 자, 지금 토르를 선택한 일본 선수도 영웅 유닛을 뽑았죠. 네. 강력한데요? 그렇습니다. 영웅 유닛의 가파오는 꼬리를 흔들면서 뒷발차기를 하면 저렇게 날아가죠. 상당히 강한 유닛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거 뭐 영웅 같진 않습니다만 아주 빛나네요. 네, 금빛이죠. 네. 근데 그 설명에서는 황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기에는 금빛이 보입니다. 네. 자, 본진에 들어왔죠. 본진 쪽에 방어하시는 병력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선수. 자, 아무래도 마을에 관해서는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화살이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뭐 인부들이 그 식량을 채지 못하게 하는 것만 해도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닛이 못 나오거든요. 자, 페리아이언 선수의 어떤 분위기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네, 전체적으로 맵을 넓게 쓰면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상대편의 자원줄을 끌어줘. 자신은 제대로 먹고 상대편은 못 먹게 하고 그러면 잡힐 시대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거의 뭐 인부들 엄청나게 잡히죠. 네.
자, 이렇게 계속 가면 뭐 한 5분, 10분 내로는 일본 선수 지지 나올 수 있겠어요. 네. 일본 선수 진영 본다면 그 미니맵상에 그 빨간색 뭐 촘촘히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팀 컬러만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이 바뀌면서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인부들이 작업을 못하고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자, 투석병들이 지금 공격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뭐 그 타격은 좀 부분적 일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뭐 계속해서 페리안 선수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주고 있죠. 네. 벌써 중급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투석병들은 그래도 양 선수들 아주 팽팽한 접전, 약간씩 뭐 주도권은 주고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크게 뭐 일본 선수가 뭐 완전히 밀리거나 그런 거 아니야. 한번 또 마지막 한 번의 기회 정도 남아 있을 것도 같아요. 예, 지금. 그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페리안 선수는 벌써 이제 그 투석기가 나오는 곳을 공성무기 제작소를 지금 제조소를 걸리는 한 개 볼 수 있었어요. 저기서 나오는 이제 램이 한두 기만 섞인다면 마을회관 금방 파괴되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까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하니까 어떤 바이오덱 유닛만 가지고는 화살 맞으면서 그 공격하기 힘들죠. 나왔죠. 지금 공성무기 나왔거든요. 네. 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성무기는 공성무기보다 가장 먼저 두드려서 파괴해야 됩니다. 근접 공격이 약하거든요. 아, 배틀보어는 성직자가 쏘는 저 하얀색 광채는 바로 영웅 유닛에게는 강한 면모를 보여주거든요. 네. 배틀보어 도망갈 수밖에 없죠. 네. 하나는 아마 파괴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약간의 페리안 선수 문제가 되는 것이 저렇게 공성무기만은 혼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어떤 그 대응을 갖춰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겠죠. 네, 공성무기 어떤 그 방어력이 약한 것은 근접 유닛에 대해서 방어력이 약한 것은 거는 기본이거든요. 정신 없죠 지금 페리안 선수. 아, 두 개 나왔죠. 이렇게 해서 투창벽과 투석병, 공성무기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저렇게 올라간다면 일본 선수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한번 막아주고 올라가야 되고 반대로 일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성무기만 잡으면 상대편의 러시 타이밍을 충분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미 마을회관의 개수가 점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일본 선수 옆에다가 믹돌 요새를 건설을 해서 네. 방어 라인을 구축을 해놓고 있긴 하지만 저렇게 레임들이 가서 공격을 하게 된다면 금방 파괴될 수 있죠. 네, 앞서서 나가고 있다가 공성병이 약간 뒤로 빼죠. 일단 가드가 필요하거든요. 자, 일본 선수 발길이 세 개를 만들어 보지만. 불리한 것은 이미 지금 홀랜드 선수는 발키리와 배틀보어를 봤기 때문에 성직자들을 같이 대동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아무래도 저 그 유닛이 충분히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중앙 쪽에서 어떤 중요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데 중앙 좌측입니다. 이럴 때 공성무기 같이 올라가줘야죠. 저렇게 네. 따로 쉬고 있어서는 될 게 아닙니다. 자. 앞에다 좀 받아주는 병력들이, 그렇죠! 받아주는 병력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받아주는 병력이 없어요. 공성병이 이럴 수도 있겠는데요. 공성무기 뒤쪽으로 빼줘야죠. 네, 공성병이 빼야 됩니다. 공성병이. 하나 깨졌고! 자, 급하니까 지금 고용기병들을 생산해서 방어를 해보고 있죠. 네. 자, 조금 페리아현 선수 아쉬운 것이, 자신이 생산해놓은 병력들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병력들이 이제 지원될 수 있는 병력들이 이제 도착해서 공성병이 다 깨진 다음에 도착하면 어떡합니까? 자, 지금 뭐 일본 선수도 뒤늦게 허스카를 뽑고 화염 무기를 지금 카파오를 쓰면서 마을회관을 파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충분히 뭐 홀랜드 선수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랜드 선수의 공성병기를 통해 상대편의 건물 격파 작전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 자신의 지점에서 전력 시뮬레이션의 기본 자신의 지점에서 싸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잘 나가던 페리아인 선수 조금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팀 역시 에이저 미솔로지 저력 있는 국가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오조이 선수 그래도 또 밀어내네요. 몰아냈습니다. 네. 페리아인 선수 초반부터 근강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고용 기병들을 생산했죠. 지금 신화시대로의 업그레이드를 눌렀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신화시대로 가면 파라오가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신화시대면은 진짜 볼만해지겠는데요, 잠시 후부터는? 자, 지금 뭐, 꾸준히 병력을 생산하고 있는 페레안 선수. 반면에 지금 일본 선수는 뭐, 이렇다 할 만한 그 자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받아치기 바빠요. 자, 지금 일본 선수 아까 너무 많은 인부들의 그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바로 그
극복을 못하고 있네요. 네. 반대로 홀랜드 선수 같은 경우는 병력들을 이제 제대로 한번 모으기 위해서 공성병기를 가드할 그런 병력들을 꾸준히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코지대 러시 타이밍이 오겠죠. 자, 지금 오시리스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 무시무시한 그 세트의 영웅 유닛이죠. 가파워를 쓰게 되면 뭐 엄청난 그 빔이 나가게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일대가 막 쑥대밭으로 변합니다. 네, 괜히 그 이름이 가파워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신의 힘을 빌려주는 거죠 인간들에게. 네, 그 정도 어떤 그 스킬이라든가 그 정도 네이밍이 되려면은 좀 세야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인부들이 금강에 거의 뭐 모두가 투여돼서 금강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시 공성무기 앞에 받아주는 병력이 있어야죠. 또 공성무기 테러 작전이에요. 자, 페리아인 선수 이렇게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한 방에 모아서 쭉 들어가 줘야 되겠죠. 네, 병력들을 여기저기 분산시켜 놨습니다. 자, 주요한 곳에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뭐 3시적부터 돌아간다든가 이런 상대편에게 뒤를 공격당할 그럴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페리아인 선수의 인부들이 상대편 진영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거 뭐 하러 가는 거죠? 아, 이것을 가파오죠. 유성을 사용할 것 같은데. 아, 한 방에! 오! 자, 이거 강력. 두 번째! 한 번 더 세 번째! 거의 뭐, 지지! 야, 지지! 오, 가파워! 역시 마무리 짓는 것은 뭐 최상의 스킬 아니겠습니까? 네, 최상의 신화 시대 가파워로 화려하게 데미를 장식해주네요. 네.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카와제 선수가 어느 정도 견제를 습격 기병으로 견제를 하면서 조금씩 리드를 해 나가냈습니다만은 뒷공간이 비었어요. 그렇습니다. 페리아인 선수 많은 식량과 금강을 확보하면서 빠른 업으로 계속해서 한 단계씩 빨랐죠. 일본 선수에 비해서. 그래서 네. 마지막에 가파워를 사용하면서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경기석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홀랜드 선수 응원하는 응원단들이 많이 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에서도 봤듯이 홀랜드 선수들 오렌지 군단다운 그 오렌지 색깔의 그 옷을 입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응원의 힘을 받았는지 아무튼 카오조이 선수에게 무난히 지지를 받으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리아엔 선수와 타카히로 카와조의 선수와의 첫 번째 경기 조별 플리그에서는 페리아엔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1승, 카와조이 선수는 1패를 기록합니다. 경기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대회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아시아 3국이 이번 에이저 미솔로지에서는 뭔가 좀 보이지 않겠는데 금은동 정도로 휩쓸지 않겠는가 했습니다만은 그 유럽권 선수들의 실력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페리아엔 선수 네덜란드 예선 1위로 올라왔던 선수고 그만큼 또 실력을 입증을 해주네요. 네. 오, 이러면 우리나라의 사실 강병건 선수가 최소한 은메달 정도는 따줘야 되고 금메달을 솔직히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강병건 선수 뭐 계속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선수도 한 번쯤은 주의해서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첫 경기만에 어떤 전문가들의 예상과 좀 빗나가는 경기 양상. 이저 미솔로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조별리그 16강 올라가면은 아시아의 어떤 그 강점 유럽 선수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첫 게임부터 유럽 선수의 강세가 나타난다면 2002년과 또 다른 그리고 2003년의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연습 시간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연습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팀 선수들. 자, 에이저 미솔로지 오늘 주별플리그 첫 번째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네덜란드 홀랜드의 페리아엔 선수와 일본의 타카히로 카바조의 선수의 대결. 자, 네덜란드 홀랜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무난히 1승을 얻었습니다. 아마 아시아 3국의 어떤 그 우세를 점쳤던 전문가들의 예상이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고 앞으로 어떤 지각변동이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에이저 미솔로 중계 이거마우스로 모두 마치고 저희는 내일 에이저 미솔로 중계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전민수 캐스터 전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